003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림지주입니다. 하림지주, 은,는 동사는 지주회사로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자회사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비전 제시, M&A를 통한 신사업 발굴, 투자 타당성 검토 등 사업의 최종 조정자 역할 및 윤리 경영의 감독자 역할을 수행함 지주회사인 동사를 비롯하여 핵심 자회사인 페노선, 제1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NS샤핑이 있음 곡물, 해운, 사료, 축산, 가금 슬래시 양돈, 도축가공, 식품제조, 유통판매 등 식품의 가치사슬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축산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년 1월 물적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출범. 자회사의 재반 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 지도, 정리, 육성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NS쇼핑, 선진 FS와 국외 법인 등을 지배하는 중간 지주사 하림홀딩스를 2018년 7월 흡수합병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제1사료, 주, 주, 하림, 주, 선진, 주, 팜스코, 페노션, 주, 주, 하림산업, 주, NS샤핑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주 및 투자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 부문의 호조, 사료, 가금 부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증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외화 관련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외식산업의 성장 및 육계 가격 상승에 따른 신선육 유통 부문의 성장, 배합사료 판매 증가, 종속기업 페노션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하림지주의 시가총액은 1조 4,639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하림지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2위입니다. 하림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200만 5,621 주입니다. 하림지주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림지주의 퍼은 8.7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9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44배, 29,4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2%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06억 원, 3540억 원, 744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46번지억 원, 1736억 원, 5881억 원입니다. 하림지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2번지 22%이고 유보율은 24,252.06%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2.07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23 더하기 1.9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림지주의 2023년 3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3,0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2,230원보다 84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2,0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림지주의 종가는 13,070원이며 주가가 하림지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림지주의 종가는 13,070원이며 주가가 하림지주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하림지주는 거래량 121만 1,86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57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8만 9,731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2만 7,445 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1만 1,255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0만 8,886 주,
하나증권에서 10만 3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3만 5,280여든주, 키움증권에서 19만 7,055주, 삼성에서 11만 5,509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0만 5,71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만 9,06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9만 4,800여든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0만 4,65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못